유럽에서 볼 수 있었던 이색적인 트롤리 전용 차량을 타고 평택의 다양한 여행지 방문은 물론 맛있고 알찬 식사까지 제공하는 데다가 카페에서 차도 한잔 마시며 여유롭고 알찬 여행을 즐길 수 있는데 단돈 15,000원으로 투어가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세요? 오늘은 저렴하고 알찬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평택 시티 투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운영되고 있는 평택 시티 투어는 회차별로 조금씩 다른 여행지를 방문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나와 있는 일정표를 잘 확인하고 평택 문화원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평택 시티 투어는 매주 수요일 15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는 노을 명소 코스와 매주 토요일 9시부터 15시까지 운영하는 평택 관광지 코스로 운영이 됩니다. 9시 정각 노랑과 주황의 이색적인 트롤리 버스가 승강장에 도착하면 간단한 예약자 확인을 하고 본격적인 투어가 시작되죠. 트롤리 버스 내부도 아주 이쁘고 특색 있게 꾸며져 있죠. 우선 안전하게 벨트 매고 무료로 나눠주는 물 한 병마다 앞자리에 꽂아두고 첫 목적지인 웃다리 문화촌으로 이동합니다. 웃다리 문화촌은 2006년 평택교육지원청으로부터 평택시가 무상 임차하여 평택문화원이 시민을 위한 문화와 예술, 자연생태가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방하고 있는 곳입니다. 평택의 옛모습 등에 대해 설명도 듣고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도 관람하며 즐거웠지만 웃다리 문화촌 옛교실이 가장 정겹고 좋더라고요. 난로 옆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도시락 통과 이걸 왜 쟀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는 안진기 재는 좌식 신장개 등 추억이 새록새록 돋습니다. 이외에도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곳곳에 있어 돌아보며 사진 찍는 재미가 쏠쏠한 여행지죠. 조금 힘들면 금각에 들러 차와 커피도 무료로 드실 수 있으니 여유롭고 재미있게 웃다리 문화촌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동한 여행지는 평택항 홍보관입니다. 직원분이 자세하게 평택항에 대해 설명도 해주시고 기존에 알지 못했던 다양한 정보들도 알기 쉽게 안내해주셔서 뜻깊은 시간이었으나 가장 재밌었던 건 이용 뽑기였어요. 무료로 나눠주는 코인 하나로 두 번 뽑기가 가능한데 아이들도 어른들도 인형 뽑기 재미에 빠져듭니다. 이게 은근 승부욕 자극시키거든요. 재밌게 인형 뽑기도 마치고 다음 여행지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인형을 못 뽑은 아이들에게도 하나씩 다 나눠줍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안 줘요. 욕심부리지 마세요. 다음은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는 맛집 실리쌀면입니다. 다양한 메뉴가 있었지만 곰탕으로 통일! 우와, 근데 곰탕 맛집보다 국물이 훨씬 진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었어요. 밑반찬은 딱 두 가지였지만 곰탕과 조화가 뛰어나 배 든든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식사도 마쳤으니 커피 한잔 즐겨볼까요? 다음 여행지는 조용하게 힐링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 공감미학입니다. 입장료 6,000원을 내면 커피와 티를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고 논뷰, 크림, 공간 전시까지 모두 감상할 수 있는 곳이죠. 물론 저희는 무료로 이용했지만요. 공감미학은 예터를 리모델링하여 평택의 시그니처인 쌀, 벼, 논을 주제로 한 다양한 복합예술 전시 공간입니다. 논뷰를 중심으로 시원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커피와 티로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는 공간이죠. 모든 여행 코스를 마치고 출발지로 돌아가는 길에 선물도 나눠주고 우와 너무 좋다. 전체적으로 무리하지 않는 일정으로 식사와 커피, 입장료까지 단돈 15,000원을 즐길 수 있는 평택 시티 투어. 다음에는 노을 코스도 도전해봐야겠어요. 아참, 평택 시티 투어는 혹서기인 7월과 8월, 12월 혹한기에는 운영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지금까지 여행을 안내해드린 파파트랩을 두들바였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제발!